안녕하세요. 네. 아, 다들 찍고 계셔가지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알레스의 식장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나중에 포토타입으로 드리긴 할 텐데. 네. 일단 오늘 저희 뮤지컬 스파이 첫 번째 무대입니다. 정말 뜻깊은 첫 번째 공연을 찾아오신 공연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요. 배우들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아, 정말. 아니라고 하시면 못잡아요. 그러고요? 아니에요. 좀 들리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공연 시작하기 전에 많은 또 걱정들과 고민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이제 창작 뮤지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연습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여질까 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그래도 또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저희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고 또 앞으로 더 멋진 공연을 더 완성되는 높은 공연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스파이 첫 공연을 마친 배우들의 소감을 또 함께 들어볼 겸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명의 인사 및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우리 엑스저클의 버튼. 아, 네. 좀부터 봐요. 네, 이태희 분이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스파이에서 엑스 역할로 참여하게 된 배우 이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공을 사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숙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또 와주시면 저희는 그때 또 보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때 또 찾아와 주시면, 계속 찾아와 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뷰했던 부분들 또 더 열심히 잘 채워서 마지막까지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와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귀가 틀리지 않았다면 송윤택 배우 목소리가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국장의 김준욱입니다. 네, 뭐 아까 인사드렸지만 사실은 좀, 되게 부담도 많고 기대도 많이 됐어요. 이렇게 정말 멋진 배우들과 함께하는 이런 작업, 그리고 또 간만에 또 이렇게 아담한 소극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운 이런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그나마 좀 어떻게 야단을 좀 크게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선망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한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전 60점입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파이 입소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메어리 역의 강소윤 배우님. 네, 강소윤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액션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남자 배우들이. 그리고 안무도 많고. 근데 저희들이 연습 끝나고 10시 넘어서 이제 갈 때쯤 되면 이상한 어떤 전후회가 느껴지는 거 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고 아 우리가 뭔가 오늘 땀 흘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첫 공이 왔구나 저희들끼리 그랬는데 정말 첫 공이 왔고 그리고 첫 공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요. 세 달 동안 내내 큰 사고 없이 정말 잘 끝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민찬홍 작곡가님의 내 딸 돌아 이후에 첫 번째 곡을 아주 부르게 된 큰 영광을 갖게 됐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세 달쯤엔 뭔가 더 잘 그 노래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엄청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 역의 한석준 배우님. 네, 제이 역할을 맡은 한석준입니다. 이번 공연팀에는 유독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설렜고 우리의 결과물이 어떨까 하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파이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만약 정말 조금이라도 좋게 보신 게 있다면 우리 많은 입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끄럽지 않게 무대에서는 저희의 본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파이의 첫 공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만 들은 우리 큐역의 성태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큐역의 성태준입니다. 아, 네, 그래도 첫 공에 이렇게 객석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힘드네요. 너무 더워. 첫 공이라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좀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항상 이렇게 객석이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하는 만큼 네, 보람이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처음부터 까지 저희 스파이와 저희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지는 게 계속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이게 사실은 관심 없으면 이렇게 못 찍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편 좀 들으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역시 나가네. 아, 네, 여기 나가셨어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대로 저희가 포토타임을 즐길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속아주고 아, 네. 자, 한번 보세요. 네, 한번 하시고 먼저 이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아, 네. 자, 왼쪽 한번 정렬을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왼쪽 준비 시작. 맞은 것 같다. 자, 이번엔 가운데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준비, 자, 시작.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준비, 자, 한번. 시작. 어, 총이야? 총이구나.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시죠? 많이 찍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스파이 첫 공연, 프리뷰 첫 공연, 네, 무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스파이는 죽어야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 강정인 배우님께서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야. 힘든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라는 멋진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저희가 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 정말 예, 죽어서 쉬기 전까지 이 스파에게 금고를 제시해서 막군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